이제 온라인에서 감론 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국정감사장이 현직 지금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아이돌 그리고 뭐 또 이런저런 지금 그 다른 논란에 지금 휩싸여 있는 이 아이돌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모습. 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국감장에서 다뤄지는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김진욱 대변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뭐 어제 그 뉴진스의 그 멤버인 한희 씨가 국감에 출석한 건 환노위 그 국감입니다. 네. 환노위에서 직장 내 갑질이 존재했느냐, 직장 내 따돌림이 존재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 관계차 이제 부른 거기 때문에 네.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흔쾌히 제가 국감에 나가서 우리 저기 그 동료들을 위해서 내가 증언을 하겠다 네.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이 뭐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워낙에 이 핫한 인물이 그 국회에 나타났고 그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네. 그것이 이제 화제가 된 것인데 뭐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나름의 또 할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뉴진스 사태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래서 뭐 어도 대표가 뭐 바뀌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조작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과방위의 또 그 이 감독 대상이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었던 부분도 뭐 전 있었다라는 저 말씀을 또 선의로 좀 해석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이 그 증인들을 출석시키고 그 증인에 대해서 가서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이런 행동들이 과연 그 저 장면을 보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하는 측면으로 전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한희 씨가 국정감사에 나온 이유, 그 이유는 말씀 주신 대로 직장 내 따돌림 피해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희 씨는 뉴진스가 기획사 하이브 안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법은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냥 서로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하실 분들이 진짜 잘못한 거 없으시면 승기가 없이 나오셔야 되는데 자꾸 이 차 이런 자리 피하시니까 너무 답답하고 만약에 또 다시 나와야 한다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나오겠다. 호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신분이긴 합니다만 정광재 대표님께요. 그런데 예. 저희 이제 시청자들께서는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 직장 내 따돌림이라고 해서 아니 매우 심각한 뭔가를 증언하나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윗분이 인사를 안 받아줬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 이 뉴진스와 관련한 이야기들을 맥락 속에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한희 씨를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신청한 것도 네. 뉴진스를 둘러싼 논란들이 굉장히 확산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한 의미를 둔다면 네. 저는 집단 따돌림, 직장 내에서의 뭐 갑질이라든가 이런 사회적 여론을 환기시키는데도 분명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나와서 이렇게 용기 있게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 그 최민희 의원과 관련해서 제가 발언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네. 최민희 의원을 국회의원을 뽑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남양주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분들이 네. 최민희 의원이 저렇게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나온 뭐 한희 씨를 네. 일렬해서 사진 찍을 수 있도록 그런 권한을 주기 위해서 그 국회의원을 뽑았었던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최민희 의원은 요즘 말로 낄끼 빠빠라고 하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하는데 네.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까 최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상임위원장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채통을 굉장히 손상시키는 일이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전체 국회에 대한 신뢰라든가 이런 부분을 훼손시킨 역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말이죠. 아무리 국회라고 하고 아무리 상임위원회 자리라고 하더라도 너무 엄격하고 딱딱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런 연예인들이 나오면 국회의원도 다가가서 사진도 찍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앞에 사진 찍은 자리 보셨죠? 네. 누구보다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건 뭡니까? 최민희 의원이 자신이 과방위원장이거나 아니면 재선 의원이 아니었다면 네. 저 자리에서 사진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 보좌관이나. 저것도 일종의 특혜다. 당연하죠. 지난 2018년인가요? 네. 박영선 당시의 의원이 네.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예. 아이언맨 윤성빈 씨가 금메달 딸 때 국가대표 옷 입고 예. 왔다 갔다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분이 저기 왜 가지? 자신이 갖지 않아야 하는 자리에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갖고 네. 그 사적으로 이용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도 저런 이게 다시 연출된 걸 보면 과거의 그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그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네. 자기가 시간을 좀 내서 뭐 팬이니까 가서 만날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자기는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 지금 여러 논란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거죠.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최민희 위원장 역성 좀 들어주세요. 우리 정강재 대변인께서 예. 평창 올림픽에 그런 박영선 의원에 대해서 그 히스토리까지 기억하시는 기억력이 놀랍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민망한 일이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시간에 했다고 하면 죄가 되겠지만 네. 업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정도의 여유는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까지 이어 주셨습니다.